기분 나빠. 숫속 마을에서 가을 축제가 열려 장기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곤작은 잔뜩 화가 났어요. 나처럼 아름다운 깃털과 인쇄가 축제인 못생이 새로운 대치당이 아유 속상해. 그때 마침 우리들이 끽끽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시끄러! 저리가 못해! 어머 공장님! 시끄럽다면 용서하세요! 저희는 지금 검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걸요? 아니! 패딴 주제에 무슨 감사 찬송을 들려? 우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엉덩이를 힐룩거리며 춤추기 대회 장소로 갔어요. 자, 지금부터 춤추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벙이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다리가 긴 하긴 다리를 흔들며 흔들흔들 춤을 추고 우리는 엉덩이를 실룩실룩, 공작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널널 춤을 췄어요. 자, 지금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잘해 좋았지만 오늘 춤추대에서 1등은 바로 공작입니다. 그러자 공작새는 꼬리깃을 활짝 펼치며 으쌰댔어요. 그때 깨깨거리는 우리 노래가 들려오자 숲속에 있는 모든 새들이 몰려왔어요. 우리의 감사 찬송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공장님! 1등을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리야. 그런데 너희들은 몇 등이니? 저희는 꼴등했어요. 하지만 공성을요? 공부하니까 춤출 수도 있잖아요. 깨깨깨. 물의 소리는 축제가 끝날 때까지 들려왔대요.